자, 꿈의 연봉 1억이죠, 그죠? 연봉 얼마 받고 싶어? 그러면 다 1억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저도 20대 때, 연봉 1억 받으면 씨, 얼마나 행복할까? 페라리 한 대 살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로. 나는 뭐, 그냥 20살 때 취업하면은 첫 번째로 살 것은 페라가모 구두였어요. 근데 개뿔? 그럼 우리나라에 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있냐? 약 50만 명이에요. 전체 근로자의 3.2%입니다. 1억 이상. 마이 갓. 그렇죠. 여기 자영업자는 제외예요. 연봉 20억도 포함이고 10억도 포함이고 1억 이상은 다 포함이에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1억 받는 사람이 아파트를 살려면 몇 년을 걸리는지 알려면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이렇게 많이 떼가죠. 국민연금도 떼가고 건강보험도 떼가고. 자, 그러면 이거를 제외하면 여기 나오죠. 아, 1억이면 640만 원. 보통 어렸을 때는 연봉 1억 그러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 나 어렸을 때는 와, 짱 좋겠다. 한 달에 거의 1,000만 원이야. 이랬는데. 물론, 연말정산할 때, 네.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얼마나 소비했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돈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많이 돌려받으려고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손 쓸 틈도 없이 그냥 세금을 먼저 떼가요. 그쵸, 그쵸. 자영업자들은 일단 돈을 벌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 신고할 때, 좀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그런 게 없죠. 순서가 다르잖아요. 보통 연봉 1억 정도 받으면, 보편적으로, 가정이 있겠죠. 그죠? 보통 한 달에 얼마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한 3,400? 그러면 한 350 정도 그 정도 모은다고 가정하면 1년에 4,2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인데 1년에 4,200만 원 모을 수 있다고? 나는 뭐 이것저것 쓰고 이러면 한 500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가정이 있는 사람이 640만 원에서 350만 원 모으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300 모을 수가 없음, 애들 키우고 자녀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350 저축은 무리됐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저것도 되게 근검절약이 생활화된 부부들이나 좀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집을 살려면 대출을 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연봉 1억이면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문제? 연봉 1억 이상은 보금자리론이나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 불가능해요. 자녀가 3명 있으면 가능해요. 3명 너무 심했다. 제가 서울이라고 제가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40%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60%의 현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연봉 1억 받으면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정도 사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살 것 같은 느낌이야. 왠지 느낌으로는. 초기 자금이 3억 6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뭐 취득세 플러스 뭐 이사비 뭐 이런 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그치. 뭐 복비도 들어가고. 물론 이제 저 정도 연봉 받는 사람이면 이거보다 좀 덜 모으고 뭐 신용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연끌해서 이거 마련할 수 있죠. 굉장히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뭐 일반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무튼 1년에 4,200만 원씩 한번 근검절약해서 모아봤단 말이지. 뭐 대충 계산하면 나오죠. 막 9년에서 10년 걸립니다. 이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데 4,200만 원씩 1년에 고사리 손으로 모으고 모아가지고 고사리 손 10년 걸려갖고 자기야 우리 이제 진짜 됐어 가는 거야 했는데? 하고서 봤는데 그 집이 이제 10년 지났더니 이미 못 사. 두 배로 올랐어. 12억이야. 그럼 아니 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모으기만 해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잃어버린 10년이 생기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어떻게 모았는데 지금 살려고 했더니 저 집은 이제 12억이 되어버렸어. 나의 잃어버린 10년. 딩굴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돈만 모아서는 불가능해요. 저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연봉 1억도 돈만 모아가지고는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 절대.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연봉이 높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 들어가면 들어가신 분들은 아시죠? 뭐 해결되지 않잖아. 대기업 평균 연봉을 보니까 6,500 정도 되더라고요. 6,500. 실수령액이 450입니다. 연봉 2,000에서 4,000 미만의 근로자가 680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연봉 4천 미만은 근로자 10명 중 7명 와, 70%가 연봉 4천 미만입니다. 이거는 근데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희망이 없냐? 그렇진 않죠.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얘기는 뭐냐면 높은 연봉만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재테크를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재테크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물론 연봉도 높게 받고 재테크도 잘하면 당연히 이거지. 이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 근로소득을 능가하려면 자본소득을 빨리 취하셔야 돼요. 근로소득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임원 출신 중에 60%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근로자의 최고봉인 임원으로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재테크를 시작하셔야 돼요. 네, 요즘 시기는 창업이 대세인 것 같아요. 요즘 창업하기 정말 쉬워졌어요. 요즘 그 라이브 커머스인가요? 아, 네.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창업 그러면은 가게 계약해가지고 몇 천만 원 주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물건 채워가지고 맞아. 장사 안 되면은 막 담배 피우고 막 이런 시대가 아니야 요즘은. 맞아 맞아. 요즘은 정말 창업하기가 쉬워요. 리스크도 옛날보다 훨씬 적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할 수가 있다는 할 수가 거예요. 있어요. 그냥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네. 내가 이 장사는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볼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네. 옛날에는 나 장사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다 때려쳐야 되고 때려쳐야 돼. 여기 매달려야 됐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안 때려치면 가족이 매달리거나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퇴근하고 한 2시간만 팔아봐야지 이게 가능하다니까 요즘은. 제 친구 중에도 2명이나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팔리는 날도 있고 안 팔리는 날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야. 여기서 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이 연결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셨잖아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그냥 절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하면서 모아진 돈을 이용해 계속 자본이 자본을 벌 수 있게 투자를 빨리 시작하는 게 저 연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급하게 마음을 먹고 도박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인내심을 갖고 해야 돼요. 재테크는. 맞아요. 여러분들.